여름철 물놀이 때 휴대전화나 사진기를 방수팩에 넣어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물이 줄줄 새서 전자기기가 고장나기 일쑤입니다. 방수 안 되는 방수팩, 이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놀이 할때 휴대폰이 물에 젖지 않게 하는 방수팩. 소비자들은 방수 기능을 어느 정도 믿고 있을까? 잠수할 때 들고 들어가진 않으니까 보통 한키두배 정도? 이 기능만 믿었다가 큰코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심 10m까지 방수가 가능하다던 이 방수팩은 이렇게 얕은 물에만 넣어도 안으로 물이 샙니다. 시중 방수팩 33종 가운데 23종은 사용 가능한 수심이 표기되지 않았고, 표기된 10종 가운데 3종도 방수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75%의 제품은 포장지에 사업자 연락처조차 없습니다. 연락이 된 경우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한 상황이고요. 원하시면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합니다. 침수 피해 신고는 최근 3년간 500건이 넘습니다. 얼마나 방수가 되는지 기준과 실험 방법이 없다 보니 업체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물이 새지 않게 막아준다는 방수 제품에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